여러분, 분명히 낙지는 넣도 안 했는데 낙지 찾아 디비게 되는 희한한 덮밥 한번 달려볼게요. 먼저 대파 중간 거 반대 대략 50g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양파 작은 거 한 개 180g을 1cm 두께로 채 썰어주소. 그리고 청양고추 한 개 대략 10g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양념장 만들어 봅시다. 설탕 한 스푼 10g, 고춧가루 3스푼 21g, 소 다지다 3분의 1스푼 3g, 마늘가루 반 스푼 3g, 다진 마늘 반 스푼 10g, 진간장 한 스푼 8g, 미림 4스푼 32g, 고추장 크게 한 스푼 40g, 재료 된장 3분의 1스푼 10g, 물엿 4스푼 40g, 고춧가루 2꼬집을 뿌려주고 물 100cc를 부어가 골고루 잘 섞어주소. 그리고 팬에 식용유 3스푼 18g을 부어야 되는데 좀 많이 뜨겁네요. 그럴 땐 포 만나게 당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당연하다는 듯 키친타올로 적당히 기름을 제거해 주이소. 이제 기름을 중약불로 달구고 고향만두 12개를 던져 넣습니다. 낙지 고향만두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만두기의 기말기 같은 존재 오리지널 고향만두입니다. 바삭하게 구울 건 아니니까 중약불에 2-3분 정도를 몇 번씩 디비가면서 구워두다가 양파랑 대파 던져놓고 불을 반불 올리고 1-2분을 볶아가 양파 숨이 살짝 녹으면 가세기를 들이밀고 만두를 3동가리 4동가리가 나고 가위질을 해줍니다. 적당히 디비가 비겁하게 양파 뒤에 숨어있는 만두도 찾아가 가위질을 해준 다음에 양념장을 들이붓고 강불에 2-3분 정도로 강하게 휘리릭 볶아주거나 양념에서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가고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볶아가 참기름 한 스푼 뿌리가 골고루 섞은 다음 기호에 따라 통째 조금만 뿌려주면 비주얼이 완전히 낙지볶음 같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낙지를 찾아 헤매는 분들 분명 있습니다. 특특비비가 밥하고 한번 드셔보실 준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려보시다.